마사지를 끝낸 후 작은 칠판을 꺼내드는 병무 씨. 아내와의 유일한 소통창입니다. 왜 불편한 데 있나? 어? 남편의 말에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듯 열심히 눈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욱 씨. 없어. 없어. 안냐? 안양 여덟라고. 그거는 뭐예요? 요거 이제 요 기운 리얼이 있는데 요 이제 내가 요 딱 다 짚으면은 자기 맞으면은 눈을 깜빡거려. 눈을 딱 쳐다보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깜빡거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만 이제 대화를 하는 게 눈으로만. 그나마 눈으로 하는 대화도 요즘은 아내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다음에 딴 데 불편한 데 있나? 없어? 근데 여 번호표 이거 한번 해봐. 1번부터 5번. 요 이 사람은 이제 요거 보고 하고 나는 요거 보고 이제 하고. 그래 요가 똑같은 게니까. 1번부터 5번, 5번부터 10번, 10번부터 15번. 눈 깜빡거리잖아요. 좀 더 빠른 소통을 위해 병무 씨는 아내의 눈길에 나는 곳곳에 글자판을 준비했습니다. 13번에 베개, 머리 뒤에 야, 머리 긁어줘. 머리 수건, 수건은 이제 머리 땀에 돌라 이 말이고. 13번에 베개, 베개를 좀 새로 해돌라 이 말이래. 이제 베개를 요래가 다시 돌리봐, 요래가 해주고.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어요? 이제 처음부터 여기 좀 일찍 말도 못하고 이제 이래 될 때 저희들이 이제 내가 생각을 했어요. 기본적인 걸 생각해봤다 하니까 처음에 한 10가지 정도 해갖고 하다가 또 자꾸 이제 말을 더 못하고 더 가니까 힘들어지니까 자꾸 늘려갖고 이제 이만큼 늘어졌었어요. 요 기본적인 걸 요 다 해놔갖고 그 외에 이제 뭐 여기 있는 거 외에 이야기할 때는 이 글자판으로 또 이야기하고